예. 170번 동영상에서 지구라트. 자, 여기서 이거를 하나 빠뜨렸습니다. 강상원 박사님께서 쓰신 이 책에 지금 지과 라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궁전이 나와 있습니다. 지과 라짜 지규석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는 구아 라짜 지과 라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저번에 요거를 좀 빠뜨렸습니다. 자, Palace built of stone like the Machu Picchu. 이 스톤으로 지금 마추픽추와 같은 돌로 만들어진 곳. 그걸 지구아 라짜라고 하죠. 자, 그래서 지구라트라고 말을 하던 사람들이 인도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인도로. 그래서 영지산이 되었습니다. 영지산.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설하신 영지산, 영축산, 영지산. 이게 즈그드라굿다, 그라드라굿다. 여기서는 제트가 좀 생략이 됐죠. 그래서 힌디어가 되고 산스크리트어가 되고 지구아라자. 제가 요거는 산스크리트어죠. 요거는 힌디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강상훈 박사님 책입니다. 예, 그래서 개세요를 하기 전에 요거 저번에 170번 동영상 요거가 지금 빠졌거든요. 지구아 라짜, 그죠? 아, 요 A 아닙니다. 지구아 라짜. 이 산스크리트어죠. 그래서 지구라트가 페르시아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지구라트를 지은 사람들이 인도로 쭉 들어갑니다. 인도, 힌디가 되고 산스크리트어가 되죠. 그라드라굿다. 그라드라굿다. 이게 힌디가 되죠. 힌디어. 지구아라짜. 산스크리트어죠. 인도. 그 다음에 이거 자꽈트. 이 발음 기호를 적어 놓은 것뿐입니다. 요건 대궐. 요 대궐입니다. 코리안 대궐. 그 다음에 자꽈트. 이건 뭡니까? 석굴입니다. 석굴. 대궐. 석굴. 다 같은 발음입니다. 옛날에 이걸 어떻게 다 구별하겠습니까? 그래서 대굴, 석굴. 대궐, 석굴, 석굴 다 똑같은 발음이었다. 그 다음에 헝가리 쭉 내려옵니다. 그 다음 K 들어갈 자리 K 들어가고 G 크 들어갈 자리 들어가고 R 자리 쭉 들어가고 L로 바뀌고 T, TDDD 들어가고 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동유럽으로 쭉이 사람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에서 즈크르덜라르사로이 뭐 이렇게 D가 생략이 되고 뭐 앞에 Z 빨간 거다 생략이 된 거죠. 이걸 채워 넣으면 다 이렇게 똑같이 읽혀진다 이거죠. 그래서 터키, 몽골, 만주. 자, 여기 아이누죠, 아이누. 아이누도 이렇게 똑같이 발음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앞에 여기 지구, 여기에 좀 생략이 됐습니다. 아이누. 너끼리 리우시. 자, 쭉 오다가 앉아. 자, 이렇게 와가지고. 자, 그 다음에 캐나다, 민맥으로 넘어가죠. 캐나다, 민맥. 그 다음에 아메리카, 체로키. 이렇게 옵니다. 체로키. 그 다음에 아즈텍. 뭡니까? 지꾸라트, 잭갈리, 테우갈리. 다 같은 발음입니다. 지구라트 발음이 잭갈리입니다. 잭갈리. 우리말로 대가리. 이것도 대가리입니다. 그래서 쭉 내려와가지고 남아메리카 쭉 내려가죠. 이게 지금 마지막에는 뭡니까? 이게 지금. 페루, 볼리비아, 에콰도르의 꾀쪼아입니다. 꾀쪼아. 주일, 그 뭐였지? 들어갈 자리에 S가 싹 들어갔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서서히 S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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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이쪽으로, 우리 만주 이쪽으로, 동북아시아에서부터 S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스트, 스트, 스트. T가 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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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 쭉 오다가 마지막에 S가 그대로 살아있네요. 이렇게 쭉 이어진 겁니다. 요거를 우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대궐, 석굴, 궁궐, 대궐. 뭐 이런 거다 찾아보면, 템플, 팰리스, 이런 거 찾아보면, 지금 다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응? 자, 출발은 페르시아에서부터 쭉 출발을 했다. 그래서 멕시코, 아즈텍, 지구라트, 잭갈, 대갈리. 우리말로 대가리입니다. 대가리. 예, 그래서 쿠르드, 페르시아 쪽에 쿠르드 소라니, 예, 소라니 말을 쓰는 쿠르드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지금 계셔, 계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뭡니까? How many people are in your family? 여기 지금 가자네케 산데 계신. 예? 계시다란 말이 옛날에 그뭐 존칭어가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말이었습니다. 예? 일반적인 말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로맨티스트들 그 이제 그 농경 문화로 접어들면서 수천 년 전에 그 잉여품을 갖다가 생산물을 갖다가 이제 가지면서 이제 뭐가 생깁니까? 하이라키가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또 마지막 로맨티스트들이죠. 이 사람들이 촤 아시아를 넘어서 저쪽에 태양 숭배 사상에 젖어가지고 태양을 향해 촤 떠나는 겁니다. 필그램들입니다. 필그램. 순례자들입니다. 이 지구라트를 지었던 사람들이. 예? 지구라트를 지었던 사람들이 순례자들이었다고요. 제가 봤을 땐. 그래서 지금 구르두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시다. 미트, 만나다. 베니, 베닌, 미트. BININ, 미닌. 자, 이거는 또 뭐냐면요.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 가서 배다, 갑의절. 이거 참 첨예한 중국과 이게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는데, 케비르, 예? KEBIR, 케비르. 이게 뭡니까, 이거? 가베야. 가베절에 가베가 여기서 왔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예? 이 지금 축제, 축일, 뭐 향연, 잔치,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베야. 이 가베가 미국으로 넘어가지고, 미국 원주민들이 포워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POWWW. 버워. 우리말로 버워. 이게 뭐냐면은, 고려인들, 조선족들 발음이거든요. 이게 억양이거든요. 또 버워. 또 법세. 또 법수다래. 이런 말이에요. 버워. 예? 케베. 케베르. 그래서 이 만나다라는 말이, 비닌. To meet, 만나다, 또 베다, 비. 살아있지 않습니까? 비닌. 버워, 비닌. 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흩어졌던 친척들이 촥 만나가지고, 가베절, 이제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이게. 여기서도 가베절이 왔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응? 계시다라는 말뿐만 아니라, 이 사전에, 여기에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은 단어가 지금 들어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계시다라는 말이 캐신, 예? 가족이 몇 명이나 계십니까? 이게 어디 나옵니까? 여기 캐신, 캐성, be located. I don't know where Adderley is located.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걸 체로키 말로 갈로다 그와니히 틀라 이야기 안 없다. 나나 계셔. 이 장난 아닙니다, 이게. 이렇게 촤 인류가 지나갔던 거예요. 지나가면서 종족들이 결혼해가 또 인구가 늘어나고 또 늘어나면 또 동쪽으로 이동하고 수천 년 전에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마지막 로맨티스트들이었습니다. 그 농경 문화를 뚫고 지나갔다는 겁니다. 순례자들이었습니다, 순례자들.